서울국제음악제는 서울국제음악제는 불꽃놀이이다. 와인이다. 스타워즈다. 신박하다. 반전의 기대다. 어벤져스입니다. 서울국제음악제는 아이런. 센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함께 연주하실 비올리스트 김상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그리고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섭렵하고 계셔서 정말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제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하실 센베르크의 정화된 밤은 언제 처음 연주하셨나요? 제가 2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학교 이제 바이올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체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6중주를 먼저 썼지만 나중에 쉔베르크 자신이 체인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도 많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그 굉장히 복잡한 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이 곡이 어려웠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곡을 그리고 지휘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휘자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이 곡을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학교 오케스트라에서도 한 번 더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6중주 버전으로도 여러 번 하고 제가 총 한 50회 이상 연주한 것 같네요. 50회이면 거의 외우실 정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절대 외울 수가 없는 복잡한 곡입니다. 사실 이게 6중주로 작곡된 곡인데 현악 오케스트라로 처음 연주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는 이제 후기 낭만의 작품으로 곡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낭만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진 아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지휘자 없이 연주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6중주로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이 모든 파트에 다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여섯 명이 다 곡을 잘 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오히려 베토벤 이런 게 더 어렵지 이런 곡은 오히려 또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곡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정화된 밤은 각 장면 장면마다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많이 묘사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멤버들하고 많은 대화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연주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시나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고 있고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는 리허설 하면서 이제 그걸 맞춰가 조율해 가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워낙 신뢰하게 또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쉔베르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이게 그 리히아 데멜이라는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딱 그 장면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게 선율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 곡을 몇 번 할 때에는 그런 세세한 장면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일단 그냥 음들을 익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곡이 익숙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시를 한번 다시 보고선 같이 갈 때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써진 곡이구나. 그래서 이 시를 같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것 같고요. 시가 조금 19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시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자신의 지금 애인한테 여자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그 남자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달빛을 받아서 정화된 밤이라는 게 그거죠. 이 달빛이 그 아이를 정화시켜서 자기의 애로 다시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사실 굉장히 이런 부도덕한 이런 뭐 그게 있었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곡을 썼을 때는 몰랐겠지만 쉔베르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곡이거든요. 쉔베르크도 나중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 심지어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용서라기보다 뭐 사랑은 사실 용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아낌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네, 이게 너무 얘기가 멀리 왔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예, 센베르크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곡이기도 해요. 네, 좀 본의 아니게 이 곡을 연주하시면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이 부분만 내가 연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인데요. 음향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한 게 맨 마지막 엔딩이 이제 모든 게 다 정화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D 메이저 코드로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하모닉스도 한 연주하는 악기가 있고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두루루루루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제가 이 곡을 예전에 학교에서 독일에서 할 때 이걸 고흐의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어떤 고흐의 작품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뭘 기획한 연주가 있었는데 그 거기에도 이제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고흐가 사실 그 별빛 과 달빛 이런 거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그 그림들이 딱 떠오르는 그 별빛들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이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곡을 끝내고 마지막이라는 그 어떤 희열과 안도감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저한테는 그 맨 마지막 그 몇 마디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주자로서 감상자에게 이 곡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감상 팁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이 사실 아무 정보 없이 와서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아마도 이 프로그램 북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시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그 시하고 연관된 멜로디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또 굉장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겠구나 그런 게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막 굉장히 복잡한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이제 그 여자와 남자가 다 복잡한 신경이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도덕한 과거를 갖다가 이 남자한테 털어놓으면서 막 그 괜히 털어놓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고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걸 다 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지나고 남자가 딱 이거 받아들이는 그 장면에 첼로 솔로로 D 메이저 코드가 쫙 나오고 첼로 솔로로 이제 멋있는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아 여기가 딱 그 부분이구나 남자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그런 몇 가지 이 곡과 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숙지하고 가시면 훨씬 더 감상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먼저 알고 감상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2021년 10월 26일에 열릴 서울국제음악제 실내악 연주회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이 연주로 이 곡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동적인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